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전에 이야기했던 까르페디움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리뷰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이 영화를 생각하면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영화가 우리나라에는 1990년에 나왔습니다. 피터 위어의 호주 출신 감독의 영화고, 톰 슈만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런 드라마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에단 히코와 로빈 윌리엄스인데요. 이 분들의 젊은 시절을, 굉장히 젊었던 시절을 볼 수 있는 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학교 다닐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때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습니다. 그래서 못 봤죠. 그리고 나중에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EBS 이런 영화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런 장면들을 삭제를 하고 방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삭제 장면, 그 죽는 그런 장면을 삭제를 했었는데, 그게 없으면 뒤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지?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삭제 컷으로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 봤을 때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 명대사가 하나 있죠. 이 영화를 본 사람이면 이 대사를 기억을 할 것입니다. 캡틴, 오 캡틴, 마이 캡틴. 이 대사를 에단 호크가 마지막에 하는 대사인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자 명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12세 관람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죠.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 역으로 선생님 역할을 했었고요. 토드 앤더슨 역으로 에단 호크가,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인 닐 역의 로버트 숀 레너스가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오 캡틴 마이 캡틴은 월트 히트먼 미국의 시인이었죠. 이분의 시에서 따온 겁니다. 영화 자체는 보시면 다 뭐 아시겠지만 학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비판을 하면서 권위주의적이었던 그런 어른들을 비판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 제목이기도 하면서 영화에 나오는 데드 포이트 소사이티, 이게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밤에 어디 동굴 같은 데 모여서 자기가 자작한 시들을 낭독하는 그런 협회 모임 같은 그런 건데, 그거를 따와서 영화의 제목으로 붙였죠.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과 영화는 약간 내용이, 결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 영화를 인생 영화라고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사회상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본 사람들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사회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거에 공감을 하는 영화였던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노래를 불러드렸던 됐어 이게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였죠. 저희 세대 때는 이 노래가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면서 공감을 갔었죠. 그런데 아직 그 노래에서 나온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그런 생활들은 많이 변하지는 않았죠. 아무튼 성장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가
2016년에 예,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러 갔었죠. 그러면서 예, 펑펑 울고 나온 그런 영화였는데요. 중간에 예, 몇몇 장면들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책을 예, 찢는 장면이었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 우리 때의 그 권위주의적이었던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책을 찢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시의 이해라는 책을 보면서 시의 이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지판에 X축은 시의 완성도를 그리고 Y축은 시의 중요성을 예, 그리면서 면적을 곱해가지고 이 시가 위대한지 아닌지 시의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정말 그거는 정말 시를 모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의 위대함을 X나 Y축으로 계산을 해서 따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예, 키팅 선생님도 했던 거죠. 이거는 쓰레기다 이러면서 그 책의 장을 예, 찢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유쾌하게 나왔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면이 예, 생각이 나고요. 중간에 이 닐역에 이분은 의사를 해야 되는데 연극을 사실 하고 싶어하죠. 닐이라는 배우의 역이. 그래서 한 여름밤의 꿈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었던 한 여름밤의 꿈을 거기서 나오는 퍽 역을 맡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버지에게 예, 들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결과로 다가가게 되는데요. 사실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은 그런 일이었죠. 제목과 예, 같은 약간 불길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결국엔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10대의 사람과 학교 생활과 예, 그러면서 또 선생님과 그런 이야기들을 예, 하게 되는데 이 까르페 디엠, 예, 까르페 디엠이 영화의 중반부에 예, 나오게 됩니다. 까르페 디엠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시즈 더 데이, 오늘을 잡아라 예, 이런 뜻, 오늘을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을 즐긴다는 게 그냥 뭐 놀자판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경구는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송시에서 따왔던 구절인데요. 사실 이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시인이 젊었을 때 전쟁에 직접 참여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전우들이 자기와 같은 또래들이 많이 죽는 것을 봤던 거죠. 사실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삶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사망을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죽는 걸로 끝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인이 그런 시를 쓴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을 즐겨라는 말은 내일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일을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일 당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오늘 하루를 지금의 너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욜로가 아닌 거죠.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그래서 현재를 살아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거의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닌가. 장미를 주어라 이렇게 하면서 언급을 하죠. 매일매일. 그리고 키팅 선생님이 말하고자 애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학교에 대항해라 이런 게 아니었죠. 그냥 자기의 인생을 자유롭게 걸어라.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의지로 너의 인생을 선택해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말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뭐 그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굉장히 앞서 나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와닿을 수 있는 앞서 나갔지만 지금도 통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때 이 까르페디엠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는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굉장히 상도 많이 받았고요. 이 감독, 영화를 만든 감독이 나중에 정말 또 위대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10년 뒤에 트루먼 쇼를 만들게 되었죠. 이 트루먼 쇼도 굉장히 명작입니다. 그때 당시까지 그냥 코미디로 그냥 코미디 배우구나 했던 짐 캐리를 명배우에 올려놓은 사실 명배우였는데 코미디 이미지에 가려졌던 그런 배우죠. 그래서 이 짐 캐리의 트루먼 쇼 요거를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만든 피터 위어 감독이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생각할 만한 시였죠. 영화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영화의 명대사였던 캡틴 오 마이 캡틴 이 말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